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에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교회 개혁과제를 담은 94개조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회계의 개념부터 교회, 교단, 목회자와 평신도까지 교회와 관련한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천수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연구원이 한국교회의 개혁과제를 담은 한국교회 개혁 94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참회와 변혁을 통한 희망으로라는 부제를 가진 94선언은 교회연구원이 지난 2년 동안 30여 명의 신학자, 목회자들과 공동 작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회, 교회 지도자, 교단,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등 9개 주제의 94개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시작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과 마찬가지로 회개가 무엇인지를 언급합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회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배제한 극단적인 구원론은 현대판 면죄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교회 내의 종교적 헌신만으로 경건을 인정하는 현상 역시 현대판 공로주의이며 헛된 일이다. 루터가 강조했던 만인사제론 대신 직분이 계급화된 한국교회 현실과 목회 세습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의 분열에 대해선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백하고 교단 연합을 시대적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는 현재 세계로 나누어져 있는 연합기구를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는 일이 이 사회적 공신력의 회복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언의 마지막에서는 한국교회가 여전히 희망이 될 수 있는가를 물으며 사랑의 실천, 정의와 평화, 생명세계를 위한 섬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인산천지는 교회 내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을 할 것이다. 그놈은 한국교회의 희망이다. 한국교회연구원은 이번에 발표한 94선언은 완성본이 아니라면서 각 교단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목회자와 신학자,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동참 서명을 받는 등 전 교회의 선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